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여러분 책으로는 점유권인데 293페이지 그죠? 점유 보조자 점유권인데 점유권 들어가는데. 그럼 점유권은 뭐냐 하면 물건에 손대고 있는 게 점유권이다. 물건에 뭐 하는 거? 그래서 이 점유권은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하면 이게 점유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 이렇게 하면 그죠?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누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누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몇 개? 세 개. 그지? 그 다음 담보물권 몇 개? 세 개. 요렇게 여덟 개 있다고. 자, 그러면 요 본권은 정당 권리. 그럼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그럼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고. 자,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그다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본권도 있고 고 점유권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면 책 292페이지에 보면 292 페이지 못 찾는 사람 많다. 292 빨리 하면 기통이 무슨 기? 292 왼쪽에 대표 예제 있죠? 찾습니까? 예. 본권 없지만 점유권을 가지는 자 하면 어느 거고? 도둑놈이지. 5번, 무한자, 절취한자. 이게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 막 1번부터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문제 볼 때, 그게 눈에, 한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5번, 무한자, 절취한자.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그런 거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점유권인데, 점유권은 가면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저번주에 프린트 받았잖아, 그지? 거기 보면, 그 1번 소유여사를 가지고 자 이거 그 점유의 모습인데 점유의 뭐 모습이라고도 그러고 태양이다 이런다 이게 점유의 태양 모습을 태양이라는 말 쓴다 그 어떤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는 많이 알아야 된다 단어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왜 손자하고 대화가 안 되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는 게딱 고정됐다고. 단어가. 그래서 늘 어떻게 밥 먹으냐? 묻는 게 뭐였냐? 밥 먹으냐? 건강하냐? 그 외에 왜 있냐면 단어가 없다. 화제거리가 없다고. 그런 데 보니까, 막그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젊은 사람하고 대하면 굉장히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 한다고. 왜냐면 계속 했던 거 반복하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 많이 읽어야? 책을 많이 읽고 단어도 새로운 단어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모습 태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소유여사를 가지고, 무슨 여사를 가지고? 소유여사를 가지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뭐? 타주점유 이렇게 나눈다. 그치? 그럼 항상 여러분 그 나눌 때는 기준이 있다. 무슨 의사? 소유의사. 그러면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면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은 의사로서 점유하면 뭐 타주. 그러면 여러분 자주는 어느 거? 되라. 소유자 매수인. 다시 뭐? 소유자 매수인. 정려받은 사람 뭐? 수정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유자다. 그럼 상속인도 뭐? 소유자. 그지? 상속인 이런 사람은 뭐다? 자주고. 그럼 타주는 어떤 거? 용익물권자, 지상권, 전세권.
그럼 용의 물권자는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누구 거를, 타인 거를, 그지? 이런 거 빨리빨리 알아야지. 이런 거 가지고 막 20분, 30분 이래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물권자, 유치권자, 질권자는 돈 받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는 게 아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주냐 타주는 무슨 의사?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 점유하면 뭐 타주. 잘 나온다 이거 시험. 자, 그러면 이제 자주 타주 개념은 알았는데, 자주 타주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뭘 가지고 결정하냐 하면은 객관적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다. 예?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다. 무슨적, 객관적 권한. 하면 여러분 나타나 있는 계약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뭐를 가지고? 그래서 자, 그럼 좋다.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소유의사로 점유. 자주 타주 빨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자주 타주 빨리.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 타주. 틀려도 괜찮다. 수업 시간에는 자주 타주. 타주지. 왜? 전세권자, 여기가 핵심이다고. 그 소유의사 여기다 피를 꽂히면 안 된다고. 나타나 있는 거는 전세권자지. 소유의사는 이 주관적이지. 주관적 하면 이건 자주지만, 무슨 적? 객관적 하니까 여기에 포인트, 이게 포인트. 전세권이 포인트지. 주관적 하면 어느 게 포인트고, 소유의사 이게 포인트지. 그래서 객관적 뭐? 그런 법률행위. 전세권자가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건 뭐다? 타주단 말이지. 요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나올 때, 그럼 문장 안에 항상 여러분은 느낌 가지고 읽어갖고 느낌 가지고 하면 만빵 깨진다고. 그럼 여러분 학계로는 때로는 느낌을 가지고 해도 되거든. 예를 들면 가격이 만약에 폭등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격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뭐 하면 폭등하면은 됐습니까? 어떻게? 파는 사람 좋잖아요. 뭐를 많이 받으니까 돈을. 그럴 때는 뭐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폭등하면 이게 가격 내릴 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한다? 기다리잖아요. 그럼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런 거 느낌 가지고 하지만 민법 그게 아니라고. 항상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답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객관적 권한이니까 무슨 권자? 전세권. 그럼 시험에서는 딱 뭐가 나오냐면은 문장에서 매수취득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금방 물했노? 시험에서는 매수취득 나오면 어느 거고? 빨리. 자주 타주. 자주지. 와, 매수인이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문제 가져오잖아요. 선생 바로 답 딱 찍거든. 왜? 늘 본 거라고. 그러면 근거가 뭐냐면 그게 무슨 취득? 매수 취득하여 점유하면 뭐다? 자주.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무슨 조건은? 객관적 권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매수 취득 이런 말, 매수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자주. 근데 여러분 매수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타주가 되는 게 있거든. 무효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 매수 취득, 또는 뭐 됐습니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 취득, 그거는 뭐다? 타주다. 뭐가 들어 있어도 매수 취득 이렇게 들어 있어도. 그럼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전부 다 매수 취득 나오면은 이건 뭐다? 자주인데. 됐습니까? 무효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 취득 나오면은 요거는 뭐다? 타주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요게 시험 문제다. 요 문제 풀이 할 때 딱 나오면 정해져 있다고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죠? 권한 없이 점유. 뭐 없이 점유? 권한 없이 점유. 뭐 없이 점유? 권한 없이 점유. 악의 무단 점유. 악의 무단 점유. 요거 나오면은 뭐다? 타주다. 그치? 요거. 그래서 자주 타주. 그래서 요 점유의 모습 태양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자주 타주를 가지고 잘 내고, 두 번째, 직접 점유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무슨 점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여러분 직접 점유는 물건에 손대는 거 있는 거. 그럼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자다. 점유권자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다. 예. 됐습니까? 자, 근데 간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다? 점유권자다. 여러분 그냥 공부할 때 그지?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안 돼가지고? 방법을 빨리 선생이 요구하는데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빨리 이해가 간다고. 그럼 여기서는 아까 자주 타주는 무슨 의사, 소유사, 소유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객관적. 그 다음에 직접 간접인데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자. 손대고 있으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자인데 뭐 점유권자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대. 예? 청구권이 있고. 자, 그럼 직접 점유자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뺏을 수 있는 거, 그걸 무슨 구제? 자립구제 있다. 무슨 구제? 자립. 그러면 자, 여기서 자립구제의 그러면 기준은 뭐냐면 근거. 근거 됐습니까? 무슨 거? 근거. 막 요즘 막 그 여러분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지? 뭐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 법무부하고 싸우잖아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말 안 들으니까 뭐 한다? 감찰한다 이러잖아. 그럴 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감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근거.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뭐 하여튼 뭐 중앙지검장 말 안 들으니까 검찰총장이 또 감찰한다 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뭐를 대라? 그렇지. 그런 사고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막 이런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검찰청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패널들이 이야기할 때 근거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자립구제는 그럼 어떨 때 자립구제냐면 물리적으로 금방 뭐래도 손대고 있어야 자립구제가 있다. 근데 여기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구제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하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죠? 요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요 소유자가, 됐습니까? 소유자가 어디에? 요 세종시에 살고 있다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55번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을에게 사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무슨 권자고 빨리? 전세권자지. 그지? 무슨 권자? 전세. 그러면, 자, 세종시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 그지? 자, 그럼 이거는 무슨 권이고? 본권이지.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뭐? 설정자인데, 이건 본권이고, 이거하고, 이제, 자, 본권하고, 아까 점유권하고, 무슨 또? 별도지. 그러면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그렇지. 전세권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고,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손대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고. 그러면, 요게 문제다. 시험은 뭐 가지고 내겠노? 직접 가지고 내겠습니까? 간접 가지고 내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건 느껴야 된다고. 선생님 꼭 이게 간접이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느끼는 게 그런 게 빨리빨리 돼야 1년 동안 그런 걸 이제 빨리 그 눈치도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공부라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건이 있다? 점유권이 있고, 근데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구제 없다? 자립구제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자, 요 직접, 무슨 접? 간접. 그럼 직접은 당연히 점유권이 있고, 자립구제 있고, 간접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이지만 무슨 구제 없다? 자립구제 없다. 그지? 점유권은 줄 치면 안 된다. 줄 치면 끝장난다. 만약에 여러분 천일생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갔는데 다른 선생님이 만약에 뭐거나 줄치거나 동그라미 쳐서 만약 강의하잖아요. 그럼 빨리 어디로 와야지? 일로 와야 된다. 천일생한테. 점유권은
점유권 막 줄치고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이. 자, 그러면 직접 간접 됐잖아요, 그지? 그럼 간접은 간접은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건 있고 점유권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유권이 없는데 자, 요거하고 이제 또 뭐를 가야 되냐면은 서점 주인과 천일생 예를 잘 드는 게 서점 주인과 점원이 있다고. 서점 주인과 뭐? 점원. 그럼 주로 누가 손대고 있노? 점원이 손대고 있죠. 근데 점원은 점유권자가 아니다고. 요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다. 이렇게 한다. 점유권자라야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다고. 이 서점 주인을 뭐냐면은 점유주라는 말을 쓴다, 보통. 무슨 주? 점유주.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고, 이 점원은 점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없다고. 그러면 점원은 뭐라고 하냐면 점원은 점유 보조자라는 말을 쓴다. 점유 무슨 자? 보조자. 그러면 자, 손대고 있지만 점유권 없는 사람은 점유 무슨 자? 보조자지. 그럼 점유 보조자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지. 되고 있으면 아까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 구제에 있다. 어?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그거 쭉 사발내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자, 요거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건 있고 점유권 있고 요건 손대고 있지만 무슨 건이 없다. 점유권 없고 점유 보조자는 그래서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 그럼 여기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겠노? 이거하고 나온다고. 아까 여기서는 직접은 당연히 손대고 있으니까 점유권 있고 간접은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건 있고 점유권 있고 자립구제 없잖아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주봐도 점유주는 당연히 뭐 점유권 있지만 점유주보다는 누가 많이 손을 대고 있노? 점유 이제 점원이라 하면 안 되고 점유 무슨 자 보조자지. 점유 보조자는 손대고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만 있다. 자립구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간접과 점유 보좌는 완전히 뭐다? 반대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좋다. 됐어. 그러면 어쨌든 서점 주인은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좌는 점유권이 없고 자립 구제에 있는데 어떨 때는 손대고 있으면 직접 간접이고 어떨 때는 손대고 있으면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가 되냐. 끝난 거지. 그거 간단하게 요거는 상하집에 무슨 집에? 상하집에 명령복종 고용 지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고 요거는 점유 매개관계라는 말 쓰는데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 점유 뭐? 매개관계 대등관계 이런 말 쓰면서 고용, 지시 이런 관계면 점유 물권 대차 임치 무슨 건?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면은 직접 간접한 거. 그럼 여기서 요게 핵심이다. 무슨 건? 물권 대차 임치 하면은 손대게 한 사람은 점유, 손대게 하면은 뭐? 간접. 손대고 있는 사람 뭐? 직접. 그러면 전세권자 직접 설정자 간접, 지상권자 직접 설정자 간접, 임대인 간접, 임차인 직접. 그지? 그 다음 맡기는 사람 뭐? 임치인. 무슨 접? 간접. 손대고 있는 수치인은 뭐? 직접. 다시, 손대게 한 사람 뭐? 임치. 맡긴 사람 뭐 간접 수취인 직접 전세권 설정자 뭐 간접 전세권자 직접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임차인 직접 임대인 간접 되겠습니까? 기억돼야 된다.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직접 간접은 아까 물권 대차 임치 요게 핵심이고 고용 지시 하면 뭐 손대게 한 사람은 뭐 점유주 손대고 있는 사람은 점유 뭐 보조자인데 점유 보조자는 무슨 권 없다.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 자력 구제
그런 게 이제 쭉 있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뭐 쭉 있고. 그 다음에 그지.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온다. 점유 이론. 아까 뭐 자주 타주. 객관적고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주로 나오는 게 매수 나오면 뭐 자주. 매수하여 점유하면 뭐 자주인데 무효임을 뭐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 취득하면 이거는 뭐 매수 취득이 들어 있어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뭐다? 타주. 그럼 그냥 매수 취득하면 뭐 자주. 권한 없이 악의인 무단 점유하면 뭐 타주 요거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뭐 간접 점유 무순자 보조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뭐를 하냐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 안 나오는 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 그다음 직접 간접이 있는데 제3자가 침탈했다고 누구 침탈 침탈하면 이제 반환 청구권이잖아 그지 그러면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 보청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그러면 직접은 당연히 돌려달라 할 수 있지만 누구도 간접도 있다 없다? 있다. 점유보호청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직접이 제3자한테 뺏겼을 때 직접은 당연히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그러면 간접도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원칙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직접에게 주라고. 간접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간접자식. 처음부터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에게 주라고.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받은 프린트 있으면 거기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6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6페이지에 그 3번, 4번 사이에 있잖아요. 그거 잘 나온다. 6페이지 오른쪽 몇 번? 3번, 4번 그 사이에 제3자가 직접을 침탈한 경우 누가 침탈했다? 제3자. 그럼 간접 점유자가 침탈한 제3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하는 거. 원칙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에게 반환하고 청구 가능하고 간접 자신에게 반환하고 청구 불가하고 예외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간접 자신에게 반환하고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그 4번도 잘 낸다. 4번도. 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인데. 무슨 점유? 선의 점유와 악의 여러분, 자. 여러분,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나오면은 점유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기본적인 기억해야 된대, 이게. 기억 안 하고 뭐, 안 된다 절대로 아까 자주 타주는 무슨 적? 객관적이죠 그지? 그 다음에 점유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비정상 선의 무과실 점유 다시 뭐 선의 무과실 점유 빨리 선의 무과실 점유 정상 비정상 그렇지 그게 딱 돼야 된다고 선의 무과실 나오니까 어?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걸려든 거다 어? 하면 뭐한가? 걸려든 거라고 전 교회 안 다니는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뭐다? 막이라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뭐 막이가 별 게 아니고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막이라고. 선의무과실 막 하면서 선의무과실은 딱 하면 빨리 여러분이 그러면 막이한테 꼬임에 안 들려면은 빨리 어떻게, 아, 무슨 정상이다? 그렇지. 근데 선의무과실인데 그냥 느낌 없이 그냥 가만, 그냥 선의무과실 어쩌고 따라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구렁텅이로 따라 들어가는 거지. 전 교회 안 다니는데, 그죠?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럼 자, 선의 무과실 하면은 빨리 뭐? 비정상. 자, 그럼 좋다. 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인데. 여러분, 선의라는 말은 어떤 거고? 모르고. 요거는 뭐? 알면서. 이죠, 그지? 그럼 자, 요거는 누구냐 하면은, 갑건데, 진짜는 누구다? 누가? 어리,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어리, 빨리, 갑의 것인 줄, 타인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빨리.
선생 그게 안 되네 내가.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돼야 된다고. 자, 갑의 것인 줄 모르고 한번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알면서 알고 자기 것으로 뭐하고 오신하고 됐습니까? 자, 모르고 오신하고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하고서 믿고서 자기 것으로 뭐 확신하고 요 네 개 기억해야 된다. 다시 선의점유는 뭐하고 누구의 것인 줄 모르고 타인의 것인 줄 모르고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 되겠습니까?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이럴 때 누가? 이 갑을 회복자라고 한다. 좀 있다면 자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을이. 여러분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하면 추정. 여러분 추정하면 추정 기본 원칙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그럼 자 을이 입증할 필요 없고 항상 누가? 갑이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은 물건 돌려준다고. 근데 을이 만약에 그러면 선의 점유다.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고. 그러면 누구 것인 줄 모르고 을 입장에서는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빨리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면 무슨 점유? 선의 점유.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근데 악의 점유는 똑같다고. 갑 건데 누가? 을이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 타주. 아니 악이. 그럼 자 선이나 악이나 똑같지. 누군데? 갑 건데 누가? 을이 점유하는데 어쨌든 을은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이건 을이 갑의 것인 줄 뭐 알면 그럼 만약에 이 선이라는 게 판명됐다고 누가 입증? 갑이 했는데 을이 선이라는 게 판명돼 갑이 입증하지만 을이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이 하면은 물건만 돌려주고 사용료 안 준다고 그걸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악의 점유자는 악이라는 게 판명됐다고 됐습니까? 그럼 물건 돌려주고 사용료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또 어떤 사람 앉아서 선생님 자기 머리가 요 생각한다. 선생님 만약에 갑이 다 입증하면 선생님 전부 다 자기가 선이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악이라고 하겠어. 그거 앉아서 상상하고 있다. 그런 상상하지 마라. 이 법이라고 법관의 원칙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법관의 입장에서 만약 소송 과정에서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그럼 어쨌든 물건 돌려주고 선의일 때는 무슨 료 안 줘도 되고 악의라는 게 판명되면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그렇지 그렇게 간다고. 그 법관의 원칙이지 자기의 원칙이 아니라고. 잘 낸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 그 밑에, 4번 밑에 짱 중요인데, 뭐 중요? 짱 중요인데, 자, 그러면 이제, 뭔데, 여러분, 자, 점유 본다, 점유. 지금 우리 배운 거, 여러분, 소유어사로 하면 무조건 이제 앞으로 소유어사로 나오면 이건 자주다. 소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요 순서대로 외운다. 요건 천일생 특허. 다시 뭐,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뭐,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몇 개? 다섯 개지. 확 미쳐버린다, 그러면. 다시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 몇 개? 다섯 개. 근데 점유하면은 몇 개로 추정하냐면은 네 개 추정한다. 몇 개 추정한다? 네 개. 그럼 점유자는 아까 점유하면 몇 개 무조건 몇 개로 본다? 네 개. 정신 챙겨라. 점유 다섯 개인데 점유는 이렇게 다섯 개 형태가 있는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네 개는 누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자주 반대 타주, 평온 반대 강폭, 공연 반대 은비, 선의 반대 악의를 누가 입증하냐면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요 네 개는 누가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왜?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 됐습니까? 그럼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반대 추정하는 거 반대.
그럼 자주 타주 불명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그럼 누가 입증? 상대방이, 점유자의 상대방이 뭐를 입증? 타주를 입증. 입증 못하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치. 그렇게 한다고. 규칙.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점유하면, 점유는 몇 개 있지만, 다섯 개 있지만,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네 개를 추정하는데,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상대방이 추정되는 거 반대. 타주, 강폭, 음비, 악의를 누가?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점유자의 무슨 방이? 그렇지. 점유자. 상대방이 반대를. 자, 그럼 만약에, 요 자주 타, 요게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 점유자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를 입증? 타주. 타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로 추정? 자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그 다음에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하는 사람, 저번주에 했잖아.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자주. 그럼 점유자가 자주라는 걸 입증하다.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되지만 상대방.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 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빨리 원칙을 빨리 터득해야 된다. 선생님. 안 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지. 근데 자꾸만 해야 된다. 그 다음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럼 추정 안되는 만약에 무과실을 요구하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점유자가 입증. 요건 추정 안되니까 누가? 점유자가 무과실을 입증. 짱 중요 그거. 그게 그 그림이다. 그림 알겠습니까? 예. 점유는 몇 개 있지만 다섯 개 있지만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렇지? 그럼 네 개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어느 거? 타주, 강폭, 음비, 악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에 무조건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점유자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 입증.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짱 중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됐습니까? 응?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어렵다 이게. 원래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도 막 오락가락하는 선생님도 있다.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거 몇 페이지? 7페이지 있잖아요, 그지? 책에 다 있다, 책에. 막 흩어져 있는데. 응? 여러분, 아까 추정은 뭐 299페이지, 점유자의 자주 추정했고, 막 흩어져 있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문제 안 풀면 다 풀린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 지금 하는 거는 책에, 없는 책도 많다. 근데 이제 곧 팔랜데. 항상 그럼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가 기준이다. 누가 기준? 누가 기준? 누가 기준? 오케이. 점유자가 기준이라고. 자, 점유자가 와 소유자가 있다고. 누가 기준? 그렇지. 무조건. 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상해서 제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뭐를 제기했다? 제기했다는 말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점유자가 입증. 점유자가 제소했다고. 점유자가 원고가 됐다고. 제소한다는 말은 점유자가 무슨 증? 입증. 하다가 무슨 패? 실패. 패소했다고. 자, 누가 기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그럼 아까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라고. 그래서 자주 타주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고. 자주 타주. 자주 타주. 빨리. 자주. 여전히 자주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뭐하고? 추정하고. 타주 점유로
전환하지 않는다. 타주점유로 뭐하지 않는다? 전환하지 않는다. 누가 기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해도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하고 타주로 전환하지 않고. 자, 그 다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제소했습니다. 누가 기준? 그렇지. 아우, 그게 중요하다. 요렇게 딱 나와도 누가 기준? 점유자. 누가 기준? 점유자. 그럼 소유자는 점유자인 무슨 방? 상대방이 제소했다. 원고가 되어서 입증에다가 입증했다고. 누가 입증? 누가 입증? 빨리. 그래 하면 안 되고 누가 입증? 점유자의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했다고. 제소해가지고 승소했다고 입증했다고. 그럼 점유자가 뭐 했다? 패소하면은 그러면 이제 판결 확정 시 판결 뭐 확정 시부터 무슨 점유 타주 점유로 전환한다 이게. 누가 입증했기 때문에?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두 번 설명 안 한다. 누가 기준? 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소했다 승소했다. 그럼 점유자가 패소했다고. 누가 입증했다?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했다. 무슨 확정시부터?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한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다른 학원 가면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든지 대부분 학원에서는 요거 살짝 건너간다. 근데 시험 문제 요즘 굉장히 잘 출제한다. 27회도 나오고 막 나온다고 계속. 줄 쳐갖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 끝났다. 요거고. 그 다음에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자 지면 점유자가 제소했던, 안 그러면 점유자의 상대방이 제소했던 간에 점유자가 지면 무조건 제소 시부터 똑같다. 요거는.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제소시부터 뭐로? 악의로 간주. 악의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다. 추정하면 틀린다, 요거. 추정하고 간주하고 다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악의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제가 칠판에 적는다. 이거 내일 시험 치는데 적는다는 말은 나올 가능성 많다 적다? 많다 그런 말. 그 다음에 이제 고 그래서 점유 지금 우리 행거 자 고개 돌고 점유 행거 제목 대라. 순서 지금 35분 40분 했는데 대라. 1. 자주 타주. 1. 뭐 자주 타주 객관적. 그런 2.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세 번째 뭐 선의 악의. 그지?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아까. 그 다음 점유 몇 개 있다?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어우 잘하네. 됐습니까? 불분명하면 무조건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 자, 4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 그 다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 점유자가 입증. 자, 5개 중에 제일 잘 내는 건 몇 번째? 첫 번째 자주 타주 그거 잘 낸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또 점유에서는 점유하면 무조건 뭐로 추정한다? 자주. 그럼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뭐로 추정한다? 자주. 그러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뭐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뭐다? 자주.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상대방이 있을 때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다? 자주. 하지만 지면은 제소시부터 뭐? 악의.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는 소유자가 아니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했다. 그럼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전환한다? 타주. 그 다음 제소 시부터는 뭐로? 악의로 무슨 주? 간주.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많거든. 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무슨 양시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고. 자, 문제 한번 해보자. 어디서 책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금방 헹궈 가지고,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 책, 297. 찾습니까? 예. 297 대표이제 있죠. 점유에 관해서 틀린 거. 여러분,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성립하는 의사가 뭐하다? 필요하다. 모르겠죠? 어쨌든, 사실상 무슨 장 집에 있다. 사실상 집에 있으니까 맞고, 하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거는 포인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절대로 답이 아니다고. 막 그거 알려고 하지 마고, 그 무슨 상 집에가 중요하노, 여기는. 1번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사실상 집에. 맞죠? 예. 상송인은, 여러분 상송인은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 미국에 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 누가? 아들이. 점유권도 상속한다. 그럼 또 상속인의 점유도 간접점유처럼 뭐 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점유권 취득한다. 상속인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 없이도 점유 성립 어떻게 한다? 인정. 점유보좌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건 아는 거죠. 그지?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답이 있다고.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지문에 나오는 걸 전부 다 선생님이 수업시간 다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지문에 있는 모든 걸 수업시간에 다 할 거로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 달려들면 문제 한 개도 안 풀린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답이 있다고. 무슨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는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다. OX, X.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자력구제 없다. 자력구제는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그 다음에 5번은 간접점유는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다. 간접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있노? 전전세. 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세한다고. 그럼 간접점유가 몇 번 있노? 두 번. 전전세.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인이 또 임대하는 걸 전대차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세? 전전세, 전대차는 뭐 간접점유를 무슨적으로? 중첩적으로. 그치? 그런 거 중요하지. 그런 거 지문. 그런 거 이제 만약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지. 책 읽어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 다 된다고. 이 칠판이 이게 되면 칠판 책 읽어서 다 되는 거 책 다 못하지 수업 시간에. 302페이지 간다. 점유 태양. 태양 아까 뭐 모습. 그치? 몇 페이지? 302. 302. 점유 태양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맞다. 무슨 권이 없는 자, 처분권이 없는 자, 곧 줄치고 매수하여 점유. 그러면 만약에 그냥 매수 나오면은 자주잖아요. 근데 뭐 없는 자, 처분권이 없는 자가 매수하는 그는 매수가 들어 있어도 여전히 자주 타주 타주. 근데 만약에 처분권이 없는 자, 그게 없이 그냥 매수하여 하면 뭐다? 자주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여러분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고. 맡기는 사람을 뭐 신탁자 맡아서 보관한 맡아서 신탁자를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는 그러면 신탁에서는 수탁자 나오면 무조건 타주다. 그럼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1번은 아까 핵심 단어가 뭐 없는 자 처분권이 없는 자 매수 하니까 이거 뭐다 타주고 처분권이 없는 자가 없으면은 그냥 매수 취득 나오면 뭐 자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번은 수탁자가 나오면 무조건 타주. 무슨 단자가 수탁자가 하면 스스로 뭐 타주.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는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러거든. 타인의 토지에다가 뭐를 설치? 묘. 그럼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 뭐고? 지상권이지. 지상권에서 분묘기지권을 특수지상권이라고 한다 이게.
분명히 짓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 이건 무슨 건? 지상권. 지상권은 자주 타주. 타주지. 그럼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대신에 뭐 설치? 뭐, 묘. 하면 그것도 뭐 특수지상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렇지. 3번. 틀린 건 몇 번? 3번. 쉽다고. 그 다음에 4번은 매도한 사람이 다 받은 후에 매도인이 다 받고 아직까지 여전히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타주 타주 그렇지. 아버지가 전세권자입니다. 아버지가 전세권자인데 아버지가 임차인이라고. 그럼 아버지가 전세권자 임차는 타주지. 그럼 아들도 뭐? 그렇지. 아버지가 소유자면 아들도 뭐? 소유자 해서 자주 그지. 상속은 그대로 승계하거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그게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도 자주 타주 타주. 왜?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 2번 간다. 2번 오른쪽 위로 올라가가지고 몇 번? 2번 옳은 것. 여러분 많이 보통 여러분 그죠? 그 맡기잖아요. 직접은 뭐 타주지. 맡기는 간접이 주로 뭐다? 자주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누가 맡기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인은 뭐다? 간접이지만 자주. 임차인은 뭐? 타주지만 직접. 그치. 거기에 옳은 것. 직접 점유자는 뭐다? 타주다.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 2번은 이번은 왜 틀렸노? 에? 와. 그냥 쭉 읽으면 안 된다. 칠판 이거 봐야지. 뭐,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냥 항상 이 칠판에 한 걸 연결시켜야 된다고. 어? 과실 없이 추정, 그게 틀린 거지. 무슨 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 몇 개, 몇 개는 추정?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 없이? 과실 없이 동그라미 하고 뭐 추정 하면 OX, X.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끊고. 그럼 주어. 갑이. 갑이 임차인이지. 갑이 임차인이지, 지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했잖아요. 그럼 갑이 무슨 차이? 쭉 읽으면은 시험 끝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헷갈려요. 어려워요.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왜? 내가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다 가르쳐 줬다고. 근데 뭐 하는 게 안 돼서? 공부하는 방법. 갑이 임창 건물을 끊고 어려움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병은 직접 갑과 을은 무슨 접? 간접, 중첩적으로.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는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OX, X, 갑, 을 모두 뭐? 간접. 그 다음에 갑과 을의 명의 신탁 약정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명의 신탁 나오면 맡겼잖아요. 그럼 맡긴 사람은 갑이 맡기고 누가? 을. 그럼 을은 뭐? 수탁자지. 수탁자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요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수 취득해서 점유했는데 경계를 침범했다고 판례. 이런 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칠판은 기본이 칠판 꼭 알아야 되고 칠판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 다 안 풀린다고. 어? 그럼 자 매수 취득하여 점유했는데 경계를 침범했다고. 침범해가 점 그럼 여러분 점유하기 시작한 거는 매수했기 때문에 점유 시작했잖아요. 그럼 침범해도 그건 자주 점유다.
무슨 취득? 매수 취득했는데 저 경계를 뭐 해서? 침범. 근데 약간 침범했다. 그거는 당연히 그 침범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런 경우는 매수 취득하여 경계를 침범해서 점유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다? 자주고. 근데 상당한 면적을 초과. 무슨 면적? 상당한 면적을 초과하면은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 경우는 타주. 판례다. 거기에 5번. 실제 면적이 등기 면적이 상당히 초과. 거기에 핵심 단어지. 무슨 당이 초과? 상당히 초과 매수. 상당히 초과 매수하면 이거는 뭐다? 초과한 부분은 자주 타주? 타주.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 밑에 점유 태양. 옳지 않은 거. 1번. 빨리 읽어라.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매수. 이거는 뭐다? 타주. 수탁자 여지 뭐? 타주. 똑같다, 그지? 분묘. 똑같은 거네. 그것도 뭐다? 타주지. 분묘 기지권. 매도한 사람이 다 받고 하면 그것도 뭐다? 타주. 그지? 맞습니까? 예. 내초하고 똑같다, 문제가. 자, 그런 것,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 한번 다. 여러분, 점유의 추정. 아까, 자, 고개 돌고, 점유 추정, 누가? 아까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추정 몇 개?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럼 1번 갑니다. 추정 옳지 않는 것인데. 주어 찾아라, 주어. 점유자가 끊고 반환 시에 그 동산만 유익비를 상한청구하려면 끊고 그 점유자는 다시 주어 두 번째 주어 무슨 자는 점유자는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OX X 전체적인 문장 OX X지 점유자는 입증할 책임이 없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 핵심 단어 찾아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 누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권한이 없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문장 구조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주어 무슨 자는 점유자는 뭐 무과실만 없으면 무조건 뭐 추정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도 뭐가 뭐만 없으면 되노? 무과실만 없으면 되지. 선의 평온 공연하게 뭐 한다? 추정. 4번은 전후양시 아까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한 때? 패소한 때 끊고. 자, 점유자가 졌습니다. 요건지 요건지 잘 점유자가 졌다 하면은 무조건 뭐다? 재소시 나오면은 뭐 악의. 그 다음에 나오면은 자주냐 타주냐 나오면은 요건지 요건지 판단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 4번 선의점은 본권에 관한 패소한 때 끊고 악이 나왔잖아요. 악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부터 재소 뭐 이건지 이건지 따질 필요 없지. 똑같으니까 요거는 빨간 거는 똑같으니까 그거는 무슨 시부터 소가 뭐된 때부터 제기된 때부터 악이 점유자로 뭐다 본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는 요 정도 하면은 거의 요 칠판 거 금방 한 시간이나 걸 원래 다른 데서는 요렇게 많이 안 한다고. 점유는 요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어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점유가 어렵거든.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307페이지 점유자와 무슨 자와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요거 하면 점유는 끝난다고. 그 점유가 어렵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